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 시초가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승산이 있을지 오늘장에 대한 모든 판단을 끝마치고 종목을 선택해야 할 텐데요. 그 수익률을 공개해드리면서 과연 누가 지금 시장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의 지난 종목 수익률을 지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말 좋았던, 정말 이 종목 진짜 잘 골랐다 하는 그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4월 21일에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매수 이후에 현재까지 가운데서 최고 수익률 34.67% 기록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선진입니다. 11%의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태평양 물산입니다. 지난주 수익률 0%로 확인되고 있네요. 네, 이 종목들 매수 이후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주 종목 아쉽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 시초가에 공략한 이후에 손절가를 바로 터치를 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아쉽게도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손절 가격을 하회했는데 1분기가 영업적자를 4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94억 원 기록했는데 당시 컨센서스가 영업적자 한 12억 원 정도 적자는 날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4배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자 증권사의 올해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좀 주가가 그날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일단 1분기까지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서 네. 자동 손절매 뭐 매도한 종목으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증권사 전망치보다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한 태평양 물산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 절치부심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되는데 네. 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업종을 볼까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사실 LCD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데 네, 향후에는 수요 둔화가 좀 예상되지만 OLED 비중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뭐 주요 포인트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업종 내 모든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 중인 것이 특징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IT 패널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여기에 공급까지도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좀 상승이 지금 지속 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경우 사실 개인들의 그런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세트 수요 둔화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역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LCD TV 패널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에 한 38% 상승했는데 1분기에도 한 14%, 그리고 2분기에도 한 15%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LCD 화면 구동칩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DI라고 있는데요. 이게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지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TV 이렇게 패널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TV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가 너무 비싸진 LCD보다는 지금 뭐 수익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OLED 패널 사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로서는 지금은 LCD 그리고 향후에는 OLED 패널이 성장 동력으로 가동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LCD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급락이 안 나올 거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그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그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공장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내년에 가동되는 또 공장도 없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LCD TV 패널 가격이 급락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재 및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일단 수요 감소되는 우려되는 PC, 그다음에 노트북보다는 모바일에서의 OLED 채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비중이 높은 OLED 소재 및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적 성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 알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한 모멘텀이 조금 다시 꿈틀거리면서 선익 시스템이라는 또 OLED 장비 쪽의 종목이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이건 이 종목은 정말 하반기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사실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내에도 엄청 나오고 있고 수급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별로 그렇게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꼭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저평가된 주가 그런 수준 국면을 탈피할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큰 게 포인트입니다. 실적 보면 지금 1분기에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5,2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한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세트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상태에서 지금 패널 가격 상승이 원인이었는데 2분기에도 지금 비수기이지만 지금 패널 가격 상승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영업이익이 한 4,366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나온 리포트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6,210억 원까지도 지금 예상한 증권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익 수준은 컨센서스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그 업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LED 비중 확대가 나타난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분기부터 OLED 패널 가격을 10%가량 인상하는 조치를 좀 단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수익성 개선에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 기준 PER 7배, 그다음에 PBR 0.6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지금 현저한 지금 저평가 수준에 놓여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공매도 많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최해 발행 미전환 전환 사채가 4,098만 주, 그러니까 뭐 금액으로는 8,134억인데요.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환 가격이 19,845원이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지금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5월부터 공매도가 진행되면서 지금 공매도가 하루 평균 한 85만 주가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1,200만 주 정도 공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단 전환권을 가진 외국인이 공매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공매도 물량을 되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말이면 이런 오버행 이슈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2분기 실적 기대감 여기에 애플의 어떤 그 생산이 신규 아이폰 생산을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상승이 확실한 가장 확실한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격 전략은 시초가 매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좀 분할하는 매수하신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12개월 선행 EPS가 3,260원인데요. 흑자였던 2016년과 17년 평균 PR 배수가 8.5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해서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400원 정도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공략주 가운데 대형주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20%가량 보고 있고요. 28,000원, 손절가는 19,400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